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윤에다가 인체감지 센서를 연결해서 그 아두이노 윤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제 블링크로 확인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에빈벤터를 할때 사용했던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아두이노 윤에 연결해서 블링크로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이 전자 도어락을 잠갔다가 열었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전에 그 에빈벤터 쪽에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이 전자 도어락을 제어하는 강의를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이전에 설명했던 거는 생략하고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랑 또 이제 릴레이를 사용하고, 릴레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수 점프와이어 하나, 그리고 암수 점프와이어 세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에빈벤터 때도 이제 강의를 할때 설명드렸다시피 12V짜리 어댑터를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하고, 이 어댑터를 그냥 연결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럴잭이라는 거 그때도 설명을 드렸죠. 이 배럴잭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먼저 아두이노 쪽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 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릴레이를 연결할 건데, 릴레이를 연결할 때이 암수 점프 와이어를 준비를 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제 인, 그라운드, VCC가 있어요. 인에다가 이제 디지털 핀을 연결하고, 그라운드, 5V. 인 연결하는 부분은 아두이노 윤의 디지털 2번 핀에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 암수 점프 와이어를 꽂아주시고, 이렇게 GND 꽂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핀 입력하는 부분에 꽂고, 지금 VCC의 빨간색, 그라운드의 검정색, 인 부분, 디지털 연결하는 부분에 하얀색, 이 하얀색 점프 와이어를 2번 핀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검정색을 그라운드, 그리고 빨간색을 5V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해 주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한자로 적혀 있는데, 여기 봤을 때 이제 여기가 NO, 여기가 커먼, 여기가 NC죠. 좀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설명한 에빈벤터 강의를 참고로 해주세요. 여기다가 NO 부분에다가 이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할 거고요. 나사로 돌려가지고 여기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하나를 연결했고, 참고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는 극성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커먼 부분에다가, 가운데 커먼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프 와이어를 꽂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12V 어댑터에 연결을 할 건데,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배럴잭을 이용해서 연결할 거예요. 이 배럴잭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죠? 이 플러스 부분에다가 빨간 선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커먼 부분이 플러스에 연결되도록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에 여기 이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한쪽 검은 선이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거를 연결을 할때 12V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은 상태에서, 그리고 배럴잭 같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만약에 선이 쇼트가 나가지고 할때 혹시나 감전될 수 있으니까는, 그때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아예 분리를 한 다음에 다 연결하고 나서 그때 12V 어댑터를 연결해 주세요. 이와 같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랑 릴레이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스케치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열면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매크로 상수로 릴레이 해놓고서 2번 핀을 매크로 상수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핀 모드에서 셋업 함수를 보면 핀 모드에서 릴레이하고 출력으로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릴레이 릴레이 핀 2번 핀에 전압을 하이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에빈메터 쪽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쓰는 강의를 보면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설명했다시피 제가 사용하는 릴레이 모듈 같은 경우에 초기의 기본 노멀 상태가 릴레이 여기 릴레이에 연결된 시그널을 이제 하이로 해야지 노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릴레이 한 다음에 하이 초기에 전압의 상태를 켜놓는 걸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 부분에는 별다른 코드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블링크 언더바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블링크 언더바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블링크 언더바 라이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용했던 함수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블링크 리드 함수는 가상핀을 사용할 때 썼던 함수잖아요. 블링크 라이트 함수도 가상핀을 쓸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역할이 반대예요. 지난 시간에 블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상핀을 통해서 어떤 값을 읽을 때 썼던 용도로 쓰는 거였다면은 블링크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상핀을 통해서 그 가상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블링크 라이트 V0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블링크 쪽에서 버튼에다가 V0 가상핀을 연결해서 사용할 건데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때 그 버튼을 동작시킬 때마다 이 블링크 라이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블링크 라이트 함수가 실행될 때 그 앱 쪽에서 블링크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보내준 게 여기 파람이에요. 파람인데 파람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as int라고 하면은 우리가 int형 변수 타입의 값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걸 state라는 값에다가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그 state가 high 그러니까 앱 쪽에서 블링크 앱 쪽에서 스위치를 켰으면 이제 high 만약 껐으면 low가 돼요. 그때 이제 스위치를 켰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거꾸로죠. 릴레이 제가 사용하는 릴레이는 거꾸로라고 했죠. 오히려 low가 키는 거고 하이가 끄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로우가 이제 하이가 노멀 상태, 이제 로우가 이제 연결하는 상태. 그래서 로우로 해가지고 켜서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만약에 스위치가 안 눌렸다면은 하이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놔가지고 문이 잠기도록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이 스케치를 아두이노 윤에 업로드 해주세요. 아두이노 윤 쪽에다 스케치를 업로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12V 어댑터도 연결을 해서 이제 동작하도록 한 상태고요. 제가 블링크를 실행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버튼을 추가를 하고 버튼을 설정 들어가고 여기서 아웃풋에 핀을 눌러주고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버추얼 그리고 우리가 이제 V0이라고 해놨죠. V0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 그리고 눌렀을 때 눌렀다 뗐다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도록 하는 스위치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위치하고 나가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누른 다음에 제가 버튼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다시 동작해서 끄면은 지금 문이 잠겨가지고 안 열리고 다시 키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블링크를 이용해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전자 도어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블링크로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잠궜다가 열었다가 하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우리가 블링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전자 도어락을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잠궜다 열었다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혹시나 문을 사용을 하는데 문을 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설정 쪽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스크래치 X를 배울 때 사용했던 화분 센서, 수분 센서죠. 이제 흙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 수분을 측정하는 수분 센서를 사용해서 이 블링크 쪽에서 수분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